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죄 씻음 받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길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함 받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증거케 하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이 큰 은혜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우애 바로잡기. 신앙의 우애 바로잡기. 자,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본문으로 신앙의 우애 바로잡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지난주, 이번주, 다음주까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시리즈인데요. 뭐 소시리즈예요. 어떤 시리즈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예수님께 도전하고 왔다가 도전장 내밀었다가 다 깨지는, 패배하는 시리즈예요. 지난주에 봤던 건 이제 세금 문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바리새인과 헤롯당이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네, 예수님 말씀에 네, 깨졌어요. 네, 졌죠. 그리고 갔어요. 오늘도 이제 사두개인들이 또 나타나요. 바리새인들이 졌어? 아, 그럼 우리가 가지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책 잡아봐야지 하고 예수님의 영적권에 도전했어요. 그 말씀과 영적권에 도전하러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이 부활 문제 가지고 이제 또 형사 취소제 혹은 뭐 계대결혼 문제 가지고 나왔는데 역시 지는 내용이에요. 다음 주에 살펴볼 건 이제 서기관이 가장 큰 계명은 뭡니까? 또 그거 가지고 나와서 또뭐그 부분은 뭐 졌다기보다 하여튼 그걸 가지고 또 들고 나온 부분이에요. 이게 새 시리즈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책 잡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말씀을 순종하려고 말씀 듣자고 했죠. 그렇게 들읍시다. 할렐루야. 여기 서기관들이 오늘 이제 예수님께 이제 부활 문제 들고 나왔다가 예수님께 아주 그냥 크게 어떻게 보면은 창피당하고 왔어요. 창피. 왜 그렇게 사두개인들이 창피당했냐면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오해가 뭐예요? 잘못된 이해예요. 그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때 크게 세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사두개인처럼 책망받거나 창피당하지 않는 그런 뭐 심지어 천국에서 멀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목적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은 현세 중심이 아니라 내세, 즉 다음 세상, 즉 천국, 부활 소망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신앙의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의 지향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돼요. 성경을 볼때 율법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관념적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제로 살아서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 가지 신앙에 대한 오해 바로 하나씩 바로 잡아봅시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신앙의 목적에 대한 오해 바로 잡기. 신앙의 목적에 대한 오해 바로 잡기. 네. 현세 중심에서 내세 중심의 신앙의 목적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봤던 내용이 이제 신명기 15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형사취수제 혹은 이제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여기 이제 그대로 나와 있죠. 이제 예수님 그 성경에 보니까 모세 말씀에 이제 구체적으로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이라고 했죠. 그 말씀에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자, 그래서 형사 취수가 형이 형사 그 경찰 형사가 아니라 형이 죽었을 때 형이 죽었을 때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취수 그 형수를 취하여 형사 취수제예요.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그 아들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 엘, 둘째 아들 오난, 셋째 아들 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엘이 죽어서 그다음에 오난이 그 다말이죠. 그 형수 다말. 그 오난이 그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아줘야 되는데 자녀를 낳아주기 싫어가지고 그 본인이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오난도 죽이셨어요. 그런데 셀라를 줘야 되는데 셀라를 주면은 그 유다가 우리 세 아들 다 잃는다 해가지고 주지 않은. 그래서 뭐 그 다음 내용은 뭐 더 얘기하진 않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이게 나중에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족이 또 이걸 그 기업을 물어야 돼요. 그 내용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룻기예요, 룻기. 그래서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룻의 기업이 아니죠. 나오미의 기업을 물은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룻을 취해서 나오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어서 룻을 통해서 이제 오벳을 낳고 그 다음 이세 다윗. 그러니까 결국 이 형사취수제 계대결혼의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그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여튼 이런 영적인 건데 영적인 걸 가지고 또 육적인 내용으로 들고 나와요. 더 읽어봐요. 마가복음 12장 20절에서 23절이요.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자, 이 사두개인들이 너무 악한 게 자기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으면서 부활 때에 이러면 그 7형제 중에 누구 아내가 되겠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기독교적인 질문을 한다고 해서 그걸 다 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대답해야 돼요. 그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얘기를 해요. 믿지도 않으면서. 응? 어떤 분은 나한테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뼈가루를 찾아오면 자기가 믿겠대.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응? 하여튼 그런 억지 이게 말이 돼요? 그 일곱 명이 동시에 그렇게 계속 죽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걸 꾸며낸 건데 왜 꾸며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부활은 없잖아요. 부활이 없다는 걸 증명해내기 위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누가요?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두 파 크게 이제 여러 파가 있지만 두 파가 핵심적인 두 파가 있는데 바리새인파 사두개인파가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사도행전 23장 7절에서 8절이요. 그들이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있다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다가 신문 받을 때 자기가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래? 부활이 있잖아! 하면서 이렇게 싸우게 됐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그러면서 사두개인이 세 가지를 안 믿은 걸 나와요. 첫 번째, 부활을 안 믿었어요. 두 번째, 천사를 안 믿었어요. 세 번째, 영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게 사두개인들은 원래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사독 제사장 알죠? 성경 좀 그럼 모르시는 분들 좀 제발 좀 성경을 읽으세요. 사독 제사장이라고 있어요. 오늘 찾아봐요. 그러면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다윗 솔로몬 시대만 해도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으로서 계속해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누리다 보니까 성전이 하나의 자기의 이득과 권력과 명예를 누리는 현세적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사두개인들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앙으로 빠지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있죠. 특별히 여긴 신앙생활이 내가 3대, 4대, 5대, 6대 이거 부러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나도 목사예요. 근데 그 위험한 게 있어요. 뭐가 위험하냐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교회가 자기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현세적 장소가 돼버려요. 그래서 왜 어느 교회들 보면 막 세습한다고 난리치고 하는 데 있죠. 왜 그래요? 사두개인화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만약에 여기서 진짜 쇄신하지 않으면 사두개인화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두개인화 된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걸 가지고 육적인 이득을 위해서 멱살 잡고 싸워요. 그게 사두개인화되는 신앙이에요. 부활 뭐가 중요해? 천사나 천사를 안 믿은 거는 악마도 안 믿는 거예요. 천사 악마 그런 거 안 믿어 난. 영적인 거 안 믿는. 그 다음에 영 육이 죽으면 끝이야. 심판도 안 받아. 영도 안 믿어요. 이런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중에 모태 신앙 있는 사람들 이런 신앙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신앙이냐면. 그래서 기독교가 오래되는 곳은 이렇게 돼요. 사두개인화 돼요. 그러면서 점점 나중에는 아유 현세에서 그냥 좀 잘 먹고 잘 살라고 믿지. 근데 여러분 현세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굳이 예수를 안 믿어도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께서 우리 지옥까지 안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우리를 그냥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기 위하신 거라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 죄를 해결해서 우리가 지옥까지 않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신앙의 목적이 뭐냐면 현세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계대결혼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게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보가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계대결혼 제도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게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 영적인 걸 가지고 사두개인들은 뭐래요? 육적으로 해요. 여러분 천국 가서도 부활 때도 그러면 싸워야 되겠네? 그 형제 일곱에서 멱살 잡고 내 아내야 하면서 여러분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근데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이 사두개인들은 현세 중심적 신앙생활하니까 심지어 만약에 이렇게 부활이나 천국도 내세도 그렇게 이 땅에서 막 싸우고 지지고 벗고 빼앗고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뭐 때문에 막 우리가 싸우는 게 진짜 영적인 것 때문에 다툴 수 있어요. 진리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기서 설교를 해. 우리 희망의 교회 그래서 지금 제가 특별히 이제 세 번째 목회자를 모시기 때문에 기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만약에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믿는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난 그 사람하고 그 사람 멱살 잡고 끌어내릴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거 아닌 이상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멱살 잡고 싸우면 안 되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러면 여러분 저 멱살 잡고 끌어내리세요. 제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뭐 내 죄 씻음 받고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행위 구원을 자꾸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나 이렇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누가 더 그러니까 결국 누가 더 이득 보냐 이거잖아요.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을 영적인 눈을 뜨고서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사두개인처럼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두개인이 부활도 없고 천사 없고 영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천사 악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제가 토요일 주일에는 우리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한 번씩 꼭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진짜 제가 희망의 교회는 개척교회니까 저도 감사하고 제가 나중에 정말 교회가 만약에 예를 든 거예요. 정말 성도가 너무 많아졌을 때는 이걸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과 가족들이 교회 안 나와도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하면 제가 딱 가정하면 그 가족이 딱 떠올라서 다 기도를 한다고요. 다 제 기도 제목 속에 있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목사님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 안 해도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뭘 안 믿는 거냐면 여러분이 영적인 걸 안 믿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전도 예를 들어서 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가족들의 영혼을 사탄 마귀가 가만히 둘까요 안 둘까요? 가만히 안 둔대잖아요. 이 세상 신이 심지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갑자기 무슨 연기 확 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막 잘 안 보이고 콜록콜록하겠죠. 그렇게 막 혼미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서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믿고 있는 자들도 사탄 마귀가 역사해서 아무 영향력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하는 건 두 가지예요. 믿지 않은 자들은 계속 믿지 못해서 지옥 가게. 믿는데도 그 다음에 사탄 마귀 역사하면 그 사람이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예배 안 드리고 한 2년 지난 사람들 보세요. 별 영향력이 없어. 성도인데 예전에는 되게 영적으로 막 반짝반짝했는데 영향력이 없어. 본인의 영혼 하나도 추스르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자녀들과 가족들 안의 역사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라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떨쳐보내야 돼요. 떠나보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전도도 봐요. 전도하는데 사탄 마귀가 없다면은 전도하는데 기도 안 해도 되죠. 기도 안 해도 돼. 그럼 뭘만 홍보만 하면 돼. 홍보. 여러분 교회 오세요. 교회 홍보만 하면 돼. 전략만 짜면 돼. 세상적으로. 근데 우리가 그런다고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왜? 사탄 마귀가 있으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지난 우리 8월 8일에 희망의 축제할 때 여기서 막 영적 기도하고 사람들 오고 했는데 그게 우리가 뭐 홍보를 잘해서 왔어요? 홍보해서 온 거 아니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기도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고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안 믿어.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그냥 그저 내가 잘하면 되는 거야. 내가 머리 잘 굴리고 내가 그냥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하면 되는 거야. 공부도 그냥 내가 잘하면 물론 일반은 총이 있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또 공부를 잘하겠죠. 근데 공부를 놓고도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것도 결혼도 뭐 목회도 다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 있어. 그냥 기도 안 해도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어떤 문제 있어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믿어. 사탄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안 믿어. 그럼 내버려 둬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나. 사탄 마귀가 어떻게. 여기 나는 말씀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가만히 안 둔다고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이기려면은 영적인 차원에서 대적해야 돼요. 사탄 마귀를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이제 예단부 예배 세운다고 또 우리 예배 같이 드리겠다고 공사하고 있는데 막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터져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웃긴 거야.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계속 막 터져요. 근데 주로 시스템적인 거야. 그러니까 제일 약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건 못 건드리나 봐. 제일 약한 게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제일 약한 게. 오늘도 막 전사님 왜 이게 안 켜져요? 막 했는데 안 돼요 목사님. 제가 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전사님 잠깐 기도하자고. 막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를 하고서 어린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되죠? 막 하고 안 되면 기도하세요. 꼭 이런 거 있어. 인간들이 참 교만해. 나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그때 기도해. 안 되면. 그러지 말고 좀 먼저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좀 가진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좀 배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이유. 좀 가지고 배우면 먼저 일단 가지면 내 거 다 써봐. 그 다음에 기도해, 안 되면. 그럼 좀 배운 사람들은 내 머리 막 굴려봐. 그 다음에 기도해, 안 되면.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처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 그래요. 그래서 뭐 기도하고서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 껐다 다시 키래. 그래서 다, 시스템 다 적어두면 다 껐다 다시 키니까 전사님, 선생님 돼요! 할렐루야. 예배합시다. 그때 내가 느낀 게, 아, 지금 예배를 방해하고 있구나. 희망의 교회. 우리 예배 세우는데. 여러분, 기도해주세요. 그냥 어느 날 보니까 뭐 되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해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예단부 예배랑 우리 예배 진행되는 모든 걸 놓고 기도해주세요. 할렐루야. 제발 주일날 예배 나오기 전에 1분이라도 예배를 놓고 기도해주고 나오세요. 그러면 예배가 달라져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구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두개인들은 심판을 안 믿어요. 영을 안 믿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이요.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느니 몸을 죽이고 구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버리느니 그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심판이 있고 예수 믿지 않으면, 믿음 없으면 지옥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마귀 두려워하지 말고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이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옥에 심판할 수 있는 권세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해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두개인 같은 신앙은 완전 나쁜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책망을 많이 하는데 사두개인은 별로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볼 땐 굳이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둘 다 나쁜데 굳이 보면은 사두개인이 더 나빠요. 신앙이 부활 천사 영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언급조차 할 가치도 없어요. 여기 사두개인은. 바리새인은 그나마 그렇게 생망이라도 하면 바리새인 중에 쓰임 받는 사람이 좀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사도 바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러잖아요. 사두개인은 아예 그냥 뭐 참 너무 안타까워. 사두개인들은요. 우리가 사두개인 같은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는 뭘로 이겨내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이 땅 현세가 모든 거니까 이 땅에서 물질 없어지고 권세와 명예 없어지고 또 뭐 건강 잃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사두개인 같은 신앙생활하면. 근데 우리는 이 땅이 소망이 아니니까 이 세상에서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물질 뭐 다른 뭐 건강 이런 게 잃어도 소망이 있어요. 심지어 죽어도 소망이 있어요. 그게 위로가 돼요. 왜? 우린 천국 소망하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하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위로합시다. 앞뒤자 앞에 이렇게 위로합시다. 앞뒤자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그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너무너무 그 가까이 있는 그 아는 저기 그 가족 중에 누가 아파가지고 있는데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안타까워했어요. 근데 그분이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둘 다. 근데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분이 막 되게 슬퍼할 줄 알았는데 제가 놀랐어요. 천국 갔으니까 이제 괜찮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는 거야. 그러면서 본인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차피 이 세상 그렇게 오래 못 사는데 이 세상 사는 거 별거 없더라.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자는 거야. 어우, 할렐루야. 그러면 이거요. 이게 우리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이렇게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위로는 천국 소망이에요. 사두개인같이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위로 못 받아요. 이 땅에서 그러면 명예와 권세와 물질 없고 천국 못 가면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사두개인은 신앙이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고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해야 되고 이런 신앙생활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다시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신앙의 오해 따라해주세요. 성경의 지향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성경의 지향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성경은 뭘 지향하고 있냐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이요.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갈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질문했던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창피를 줘요. 아유,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닌데 제가 이제 덧붙인 거예요. 아유, 이 무식한 녀석들. 너희 성경 좀 읽어라, 성경. 성경을 너희가 얼마나 모르면 이렇게 오해하냐. 그 다음,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너무 모르고 오해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성경을 오해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다.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제사장 가문이었고, 성경, 읽는데? 근데 이거 아세요? 사두개인들은요 모세오경만 봐요. 구약 중에서도 모세오경.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아주 그냥 달달달 외우지만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놀랄 때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뭐 박사님들 있어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아는 거를 모르는 게 있더라고. 진짜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떤 구약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의 내용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사야 53장이 누구의 순환을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죠. 야 이건 진짜 기본인데. 근데 이분이 학적으로 너무 많이 학적적적거리다 보니까 너무 학문 여러분 너무 학문적으로 가는 게 사실은 더 쉘로워해져요. 죄송해요. 더 편협해지고 잘 몰라요. 왜냐면 그 학문의 세계가 아무리 많이 알아봤자 그 학문이라는 게 그 또 틀이 있거든요. 그 수준에서 아는 거야. 자기가 배운 수준에서. 뭐 제 독일에서 공부해왔으면 독일에서 배운 자유주의 신학 안에서 아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 이사야 53장에 내용 예수님을 예언한 게 아닐 수 있다는 뭐. 아니, 신약 성경에 이미 그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그 여왕 네시한테 그걸 알려줬는데 아니 성경을 안 읽나 이분은? 구약학자 이분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두개인들이 성경 많이 알고 있는 척했지만 예수님이 너는 성경 모른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도 되게 겸손하게 내 목사지만 이 태도로 성경 읽어야 돼요. 여러분 올해 한번 좀 성경 한번 좀 다시 보세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르는데요. 몰라요. 우리 지난주 그리고 이번 지난주부터 했나? 수요 강의가 시편 84편 강의하는데 시편 84편 고라자손에 대해서 고라자손 시 얘기 그 시편 얘기하면서 여러분 고라자손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고라자손 중에 그 유명한 후손이 나온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죠. 사무엘 뭐 헤만 헤만은 모르더라도 사무엘은 알죠. 사무엘이 고라자손이었어? 네, 고라 그 레위 지파 중에 그핫 계열의 고라자손의 뭐 그건데 하여튼 그 수협에 들어보시면 알아요.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가. 어? 그리고 사무엘이 그러면 뭐 레이지파였어? 맞아요. 하여튼 성경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 보지 마세요. 우리 몰라요. 저도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보세요. 사두개인들 너무 몰라서 이렇게 그냥 무식하게 막 엉뚱한 소리나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성경을 복음 안에서 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린 다음에 성경을 보면 성경을 알게 돼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긴 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성경을 잘 몰라서 예수님께 또 한 소리 들었어요.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 선생인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러니까
거듭난다. 이게 뭐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건데, 무슨 질문이에요? 그러면, 아니, 제 나이가 몇 살인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아니, 무슨 이런 질문을.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고, 성경 가르치는 성경교사가 그것도 모르냐?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지금도 안다고 생각하고 듣지 마세요. 몰라요. 여러분,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저한테 어떤 분이. 다시 그 앞에 말씀 보셨어요. 마가복음 12장이요. 그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 일곱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 됩니까? 그러니까, 아휴, 제발 성경 좀 알아라.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인 천사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지식 제대로 아세요? 여러분, 지금 결혼하셔서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그 천국 가면은 똑같이 그 내 남편과 아내처럼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일곱 형제 중에 누가 누구의 아내가 되냐고 이거 싸워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천국에 가고 부활하게 되면요. 완전히 새로운 법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싫든 좋든, 여러분, 저는 싫어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좋아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이거 죄송한 얘기예요. 어떤 분은 정말 시댁에 너무 시달렸어. 근데 다 예수 믿는 분인데 시댁에 너무 시달렸어.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때는 또 애미야, 이거 깻잎 좀 담가라 이렇게 안 해요. 안 해요. 걱정 마세요. 혹은 너무 결혼 생활이 힘들었어. 괜찮아요. 그 남편하고 같이 그 아내랑 같이 나 천국 가면 안 갈래 하는 분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 남편과 그 아내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소망하는 거예요. 죽어라 하고 안 변화하는 남편과 아내도 네, 천국 가면 변해 있을 겁니다. 염려 마세요. 할렐루야.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또한 지금과 같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했던 사람들은 나는 내 남편과 아내가 계속 천국에서도 유지됐으면 좋겠는데요 하는 분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그 결혼 생활이 아무리 행복해도요, 천국에서 주님이 주시는 관계 속에서 행복한 거랑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잘 생활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선 그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펼쳐지는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 사두개인들은 그걸 믿지 않으니까 천국에서도 그런 줄 알아. 부활할 때도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게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6절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들한테 성경 안 읽어본 사람들한테 성경을 읽게 해주려고 그래. 그러면 구약부터 읽게 하지 말고 신약부터 읽게 해주세요. 신약부터. 복음서부터. 뭐 로마서부터 읽어도 되고, 네? 복음서부터. 하여튼, 복음을 먼저 듣고선 구약을 읽으면 구약 이해가 쉬워요. 근데 구약부터 읽으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야? 진화됐는데,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하면서, 홍해를 갈러? 말도 안 돼. 뭐 이러면서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다 덮어. 그래서 복음을 먼저 들려주고 복음 안에서 읽으면 수건이 벗겨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얼굴 가리고 마스크 좀 위로 눈으로 가리고 저 보세요. 여기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사두개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지금도 구약 보면서 그렇게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보지 않으니까 가려진 상태에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복음의 빛으로 보지 않으면 율법과 모든 것, 그리고 심지어 그 구약을 보면서 되게 답답해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이제 두 가지. 하나는 너무 비윤리적이고 막 죄악들이 많이 나와. 이 성경이 뭐 이래. 근데 우리 복음 안에서 보면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 막 이상한 게 막 많이 나오잖아요. 복음 안에서 보면 이해가 다 돼요.
크게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가 오셨다는 거야. 그런 죄인들을. 그 다음 또 하나 구약에는 자꾸 뭘 해야 돼. 뭘 못하면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은 막 다 죽어. 그러니까 신약 없이 구약만 보면은 율법주의에 또 빠져요. 여러분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 기도해 주세요. 전형적인 이슬람 교리가 그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 안 지키면은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행위구원이에요. 철저하게. 그리고 좀 자꾸 그들이 믿는 알라랑 우리 믿는 하나님이랑 같다고 하지 마세요. 완전 달라요. 다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여성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슬람교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여주세요. 이슬람교 근본 원리로 가면요. 여러분 여성들은 인간 취급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복음 들어오기 전에는 여성들, 남자들이요. 여자들 맨날 술 먹고 사흘에 한 번씩 뺐어요. 우리나라. 그랬어요. 이상한 나라였어요. 여자들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이 들어와서 뭐 초창기에 보니까 교회 나가니까 거기 목사님들이 술 먹고 아내 때리면서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성경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똑같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초기에는 기독교 복음이 여인들이 그래서 많이 나왔어요. 교회 가면은 인정받아. 교회 가면 글 두고 가르쳐줘. 여러분, 여성 인권이 그렇게 신장된 게 별로 오래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복음 안에서 보지 않으면 구약도 잘못 보면은 그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야. 그래서 항상 모든 걸 성경을 볼 때 복음으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볼 때 어떤 성경을 보든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서 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다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모든 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애들한테 성경 퀴즈 놀이를 해요. 좀 쉽게 내줘요. 쉽게. 성경 퀴즈. 자,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여러분 너무 어렵나? 그럼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1번 아브라함, 2번 아므람, 3번 아저씨. 그러면은 아저씨는 아니고 아브라함은 아닌 것 같은데 아므람. 아므람이에요. 모세 아버지 이름 아므람. 엄마는? 요게벤. 아무튼 여하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야, 성경에 뭐 한 다윗도 이야기가 나오고 베드로도 이야기가 나오고 아브라함도 이야기가 나온다. 근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굴까? 1번 아브라함, 2번 베드로, 3번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때 참 재밌는 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애들 중에 뭐 주일학교도 나와서 솔로몬도 알고 뭐 그 다윗이 막 저 골리앗 물리친 얘기도 알고 그 다음에 뭐 아브라함도 알고 노아 홍수 이야기도 아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면 안 돼. 이게 다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있고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 다윗도 있고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 가지고 솔로몬도 있고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다른 뭐 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뭐 삼손도 있고.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걸 잊지 않고선 성경을 봐야 돼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그런 걸 모르고 성경을 보니까 계속 성경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에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기적들 막 많이 행하셨지만 표적이라는 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들을 말해요. 근데 그것도 선별돼서 기록돼 있어요. 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 때문에 선별돼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자체가 예수님 믿고 영생 얻고 천국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성경의 기록의 목적, 지향을 오해하지 않고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길어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렌즈로 성경 보시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축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오해하는 거, 신앙이 오해되는 부분, 세 번째.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이거는 하나님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6절에서 27절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들고 나온 이야기가 이 계대교론 형사취수제 문제인데 그들은 또 모세의 책, 모세오경만 읽었어요. 그것만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그래? 아니 모세의 책에 부활이 있는데?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해볼까? 모세의 책 중에 모세가 이제 소명받을 때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 말씀하신 것들을 못 읽어봤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이삭이 죽었지만 야곱이 죽었지만 모세 살아있을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죽었잖아요. 모세가 모세는 그 훨씬 그 밑에 후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들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실제로 천국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에게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또 함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여러분 부모님 중에 믿음 가지고 여러분 조상들 중에 여러분 지인들 중에 믿음 가지고 죽은 분들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계시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어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몸으로 완전한 그 주님의 형상으로 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두개인 같은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 관념이지 실제로 여기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우리 성경을 읽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 교훈만 얻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응답하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 위인전을 읽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감명을 받았어. 감명을 받고 아 나도 링컨 대통령처럼 훌륭한 정치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맞죠? 근데 갑자기 막 그 사람이 기도해. 링컨 대통령님 저에게 힘을 주소서 제가 훌륭한 대통령이 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링컨은 죽었으니까. 링컨은 그러면 그거야말로 우상숭배지. 그냥 그거는 위인전은 교훈만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는 성경은 그렇게 교훈만 얻는 거냐고요. 아니라고요.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 그 말씀에 따라서 축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여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도 믿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응답하신다고요. 그냥 교훈만 얻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막 사두개인처럼 아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세요.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그냥 책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일을 행하신대요. 언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또한 어떤 분이라고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대요. 누가 만들어 성취한다고요? 주님이. 저는 요새 희망학교 목회하면서 주님이 하시는구나 목회를.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어요. 뭐 예단부 예배도. 우리가 여기 지금 우리는 계획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부르짖으면 돼요. 여러분 가정에 일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 그럼 될 대로 되겠지.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직장과 사업과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아, 그냥 좋은 사람 써가지고 똑똑한 사람 써서 쓰면 되겠지. 그러면 돼요? 그게 아니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뭐 여기 공사하는데 아유 그냥 인테리어 업체 하나 선정해가지고 하면 되지. 그래요? 여러분 그것처럼 믿음 없는 게 없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삶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일반 은총적인 걸 해야 돼요. 그러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주세요. 난 이걸 여러분이 믿고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꾸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관념 속에 가둬놔. 그냥 우리가 책 읽고 교훈 얻듯이. 그럼 하나님 제발 믿고 기도하세요. 제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19절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라. 여러분 오늘 숙제예요.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이거 나누세요. 저녁 식사하면서. 우리가 진짜 바랄 수 없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왜 그때까지 몰아가실 때가 있어. 때로는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몰아가실 때가 있어. 왜요?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믿게 하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거 못합니다 하고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백세 낳게 하신 거예요.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어요.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이거를 뭘로 여기셨냐? 이걸 의로 여기셨어요.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에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뭐로 여겼다고요? 아브라함 행위가 아니라 이걸 믿은 것을 의로 여겼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장에 바라고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혹시 이런 거 있어요? 아 이건 대충 내가 이렇게 머리 굴려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은 거 있죠? 여러분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문제를 안 해결해 주시는 걸 수도 있어요. 왜? 어 그래 네가 해봐. 해보는 데까지 해보다가 안 돼서 그때 가가지고 두 손 들고 나와서 부르짖고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그제 가서 믿으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도요 대충 이 정도 하면 없어질 거니까 아 그때 되면 예배 재개해야지 한번 해봐 니들 끝까지 하나님하고 한번 대결해 보세요. 그럼 누가 이기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빨리 두 손 들바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내 건강도 우리 가정도 물질도 어떤 것도 안 됩니다. 뭐 결혼도 취업도 여러분 이 어려운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나약한 게 아니라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그래 끝까지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고 여러분이 한번 정말 두 손 들바둑 한번 붙들어 보세요. 하나님 붙들어 보세요. 저도 날마다 그 심정으로 목회해요.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저 아무것도 못해요. 전 설교 이제 설교도 못해요. 좀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심정으로 우리가 합시다.
마지막으로 로마 4장 23절에서 25절 읽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신앙의 우애를 세 가지 바로잡자고 했어요. 첫 번째, 신앙의 목적. 우리가 현세적인 걸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애예요. 내세예요. 내세. 천국 소망, 부활 소망. 그 다음 성경의 지향은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고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이런 바른 신앙 갖고선 내세 중심적, 복음 중심적, 실제적인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를 놓고 주여 눈물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희망의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단부 예배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인테리어 공사가 잘 되게 도와주시고 엘리베이터도 잘 되게 하시고 전기도 들어오게 하시고 예배 방해가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도 주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또한 직장과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결혼 문제도 또 취업 문제도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과 아내의 믿음도 회복시켜주시고 아들 딸 자녀들의 믿음도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웃들의 이 고기동 지역도 주님께서 변화시켜주시옵소서. 우리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좋은 목회자도 보내주시옵소서. 믿음과 영혼 사랑하고 또한 리더십에 순종하고 하나님 전문성의 목회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복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두개인처럼 오해하는 그런 신앙생활하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또 성경을 알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능력있게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 공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예배장이 잘 또 꾸며지고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모든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